예, 안녕하십니까. 자본, 오늘은 자본입니다. 예. 자본은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그 핵심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또 자본은 그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시험에 보면은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첫째는 분류잖아, 그죠? 분류 정도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그 말하면 이익여금, 단기 순익 관계, 그 부분을 좀잘 하자고 그러죠. 잠깐 그 이제 분류를 잠깐 보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은 우리가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구분하죠, 그죠? 예, 그리고 자본조정, 네, 기타, 포괄, 손익누계. 자본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더할 거, 뺄거 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국제 기준에서는 요걸 이제 우리가 납입자본이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요소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이거잖아요, 요거요, 그죠? 이익잉여금. 요게 뭐냐면은 단기순익입니다. 단기순익 관계.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자본금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돈이다, 그죠? 주식 발행수에다가 액면을 곱한 거. 예, 액면 곱하죠, 그죠? 이거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 액면 초과, 그죠? 요걸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액면 이하 발행했을 때. 요 차이점, 요걸 잠깐 말씀드려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을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분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돈이 돌았다고, 현금 돌았죠? 현금은 120 돌았잖아, 그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 차이 생기잖아요. 20원. 이걸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이제 분기할 때 일하죠. 이때 이 나오는 이 계정. 요 계정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액면을 적었죠, 그죠? 이건 액면 금액으로 표시했습니다, 그죠? 액면 표시하고 그 초과금이 요게 20원이 바로 요거잖아요. 자본잉여금이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주식, 그죠?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그죠? 9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은,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기를 하게 되면 현금 들어왔죠? 얼마 들어왔습니까? 90원 들어왔죠? 그죠? 주식을 발행한 자본금이잖아, 그죠? 이것도 액면 적어야 되니까 100원 적어야 되죠, 그죠? 액면 금액대로. 예. 그럼 이걸 액면 표시하고 나니까 10원 부족하잖아. 요 10원이 뭐죠? 그렇죠.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아시죠? 이 계정이 요리가잖아요. 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요게. 예, 요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요게 플러스가 아니고, 요렇게. 예. 요 플러스는 이제,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미신. 두 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신주 청약 증거금. 요런 겁니다. 아, 요 계정이다. 요게 마이너스. 근데 여기 자본에, 요걸 우리가 장부에 이걸 액면 표시하거든요. 액면으로 표시하니까 요걸 실제는 이거잖아. 그 지분만큼, 그죠? 요게 할인 발행 차감. 아시겠죠?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플러스 되는 게 이제, 말하면 자본잉여금이고, 그 마이너스가 주식 할인 발행 차감. 그 시험 문제에 이런 항목들을 쭉 열거하고, 자본 총액이 얼마냐 물어보죠, 그죠? 이걸 쭉, 이제 이걸 다, 이제 이런 막, 열, 이거 얼마, 이거 해놓고 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빼야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니까, 그죠? 요거는 빼야 되죠. 빼는 거니까. 그걸 나머지 다 더하면 되죠.
요 기타 포는 누게 되는 거는 이제 해, 기, 파, 재, 그죠? 해외사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네 개. 뭐 보까지 있는데 보험이죠, 그죠? 보험 퇴직급이 보험이고, 예, 거기까지 퇴직 보험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요 해도 충분합니다. 예. 물론 이제 더 할 때, 자 하나 더 아까 요거 뺀 요거 우리 자본총 얼마냐 물었을 때 요거는 빼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보세요, 해외사 환산 손실 나왔다면 빼야 되죠. 해외사 환산 이익이면 더 하고, 그건 아시겠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타 포괄 평가 이익은 더 하고 평가 손실은 빼야 되잖아. 그래서 너는 아시겠죠? 말씀 안 해도, 그죠? 예. 물론 요것도 이제 손실은 마이너스다, 그죠? 마이너스 아시고. 자, 이제 요게 이제 기본 분류가 이래 됩니다. 예. 이런데 우리 지난 시간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 그죠? 요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은 요거는 주총에서 이제 처분 결의해야 되죠. 그 처분 결의가 이제 배당, 적립, 나머지는 다음 기로 넘기는 거,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요 부분 보면서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자본의 의, 자본이 뭐냐?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그죠? 예, 그 자본이 뭐 밑에 그 보시면 분류해놨죠. 넘겨보세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나옵니다, 그죠? 그 자본거래는 말 그대로 자본말 붙어있는 게 지금 자본거래잖아, 그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자본 나오잖아요. 자본. 요거는 자본거래. 요거는 손익거래. 아시겠죠? 요거는 자본거래에서 생긴 거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자본거래라는 거는 주식거래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 그죠? 자본거래는 뭐냐? 자본은 주식회사의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생성되기 때문에 자본거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주식거래를 하는 겁니다. 주식거래. 주식거래라는 것은 주주와의 거래잖아. 그죠? 주식을 사고 하는 주주잖아. 주주와의 거래. 그 결과적으로 주주는 우리 사람이잖아. 우리 사람. 그러니 이건 내부거래죠. 그죠? 내부거래고. 손익거래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외부거래잖아, 그죠? 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가 영업거래죠. 장사하고 사고 팔고 결국 외부거래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거는 이거 자본 요거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했다. 요거 이제 손익거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됐고, 그리고 아래 보면은 뭐 보통주와 우선주는 말 때만 간단하게 아세요. 우선주라는 거는 간단하게 갖다는 이제 우선권이 부여된 거다, 그죠? 쉽게 말해서 뭐 배당에 대한 우선권 이런 거죠. 배당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 우선주라 한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말 뜻만 과 이해하세요. 예, 넘기세요. 322쪽에 정자라 말이 있습니다, 그죠? 정자. 정자라 하는 것은 자본금 정가. 요걸 줄여서 그래 정자라 합니다.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감자죠. 자본금 감소. 정자와 감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정자와 감소에서 이게 이제 실질적 정자와 형식적 정자. 또 실질적 감자와 형식 감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실질 정자야. 형식적 정자. 또 실질적 감자, 형식적 감자 이렇게 구분하죠,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 시험에 뭐 거의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질적 정자 했다는 거는 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돈. 돈이 들어옴으로써 회사 자본이 늘어난 거. 그걸 우리가 실질적 정자를 하는 건데 요거는 주식 발행했다 요거 하나 아시면 되고 그 외에는 형식적 정자다. 그 내용을 보면 자본금이 증가됐다 말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요거 외에는 모두 다 형식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좀 우리 회사에 잉여금을 자본 전입했다. 요걸 요 집어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걸 집어이었으면은 요게
요 돈이 요래 들어갔다면은 요거는 증가됐지만 이 돈은 변동이 없잖아. 이거 우리 형식적 정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이익여금을 자본에 전입했다 하면 요거 감소, 요거 증가되지만 요거는 변동 없죠. 그래서 자본금은 증가되지만은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는 걸 형식적 정제를 하고 요것도 증가되고 요것도 증가되는 걸 뭐라 한다? 실질적 정제라 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에는 대표적인 뭐가 있다? 주식 발행이 있다. 아시겠죠? 그죠? 아, 요거 하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실질적 감자라는 건 뭐냐? 반대겠죠? 그죠? 발행했던 주식을 사들라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소각. 아시겠죠? 주식 매입 소각. 아, 요거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회사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고, 그 나머지 뭐 결손금이 생겼는데 결손금을 보존했다든가 이런 거는 형식적 감자라는 겁니다. 주식 배당도 형식적 감자죠, 그죠? 예. 그 하여튼 매입 소각은 감자, 알겠죠? 요런 거는 감자. 예. 아, 제가 좀 전에 말 잘못했네.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배당했으니까 자본금이 늘어나잖아, 그죠? 늘어나는데 이익여금 우리가 요걸 주는 거거든요. 요도 이익을 주는 거니까 결국 요 총액은 변동이 없다, 그죠? 그 형식적 정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 정제다, 알겠죠, 그죠? 예, 네. 네, 뭐 요렇게 간단하게 해서 요거는 뭐 시험 나오면 거의 이론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예, 그다음에 323쪽에 보세요. 청약. 당연히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 공고하면 신문을 공고하겠죠, 그죠? 공고하고 나면 청약 받죠, 그죠? 받아가지고 청약 그 계약금 우리가 청약 증거금도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 합니다. 그 말이 나오네, 그죠? 신주 청약 증거금하는 말 뜻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넘겨보세요. 현물 출자. 우리가 출자는 현금 출자가 원칙이지만은 뭐 주주들은 뭐 토지를 출자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건물 출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무상증자 나오죠, 그죠? 그거 보면 유상 뭐 나오죠? 예, 그게 같은 겁니다. 보세요. 실질적 정자. 요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돈이 돌았잖아, 그죠? 그래, 유상증자라 이런 말 씁니다. 유상. 요거 무상증자. 증자. 이거 뭐, 요거는 유상 감자. 돈이 나갔다 이거죠, 그죠? 요거는 무상 감자. 형식적 감자를 무상. 실질적을 유상. 이런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용어만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거 보니까 뭐, 유상 감자다, 무상 감자 말 듯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한번 넘겨보세요. 세 번째, 자기 주식 그랬습니다. 예, 326쪽에. 자, 우리 여기서 보세요. 자기 주식 나왔잖아, 그죠? 자기 주식. 자기 주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그대로죠. 자기 주식. 자기 회사 주식. 즉,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취득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아시겠죠? 우리 회사가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우리 자사가 다시 재취득한 거죠. 아시죠? 그래서 요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자기 회사, 그죠? 자사 발행 주식을 다시 취득한 거죠. 이게 우리 자기 주식이다. 알겠죠? 자기 주식. 그래서 이거는 계승금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만약 취득했다 하면 차변에 자기 주식 얼마, 대변에 현금적으로 사왔다, 현금으로 이렇게 분계합니다. 그럼 요 계정은 자본 계정이잖아, 그죠? 자본 계정이 차변에 자본의 감소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주식. 이렇게. 자본 계정이 차변에 자기 주식. 아시겠죠, 그죠? 아, 여기 있다. 자기 주식 하는 계정은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경우다. 자기 주식이다. 예. 그 327에 보면 재발행 나오죠. 재발행. 재발행했다는 거는 요걸 취득했다가 내가 취득했다가 다시 또 발행한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 발행과 똑같은 거죠. 자본이 또 증가되는 거죠. 그죠? 재발행. 그죠? 그리고
소각은 말하자면 없애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꼭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발행은 우리 회사 자본이 뭐 된다 증가되고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은 감소가 되고 소각은 변동이 없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예, 요거 문이라면 하도 열이 나오니까 요 소각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를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취득과 동시에 소각하는 경우가 있고 취득하고 난 후에 좀 나중에 이게 취득했다가 나중에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게 나오는 게 나중 소각으로 나옵니다. 나왔다면 거의 100%입니다. 예, 그래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취득과 동시 소각하고 나오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우리 회계 원리에서 너무 복잡한 문제를 안 내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음 중에서 기초 자본이 100원인데 그 1월 1일 날 계좌원이 100원이었고 뭐 5월 3일 날 주식을 50원 발행했고 또 6월 5일 날 주식을 30원 취득했고 그리고 8월 1일 날 주식을 20원 소각했다. 자본 얼마고 이런 무섭니다. 그죠? 얼마고 물어보면은 이 기초 자본에다가 발행은 더하고 취득은 빼고 요거는 없는 걸로 간주한다. 요건 없다. 그럼 얼마? 예, 120원이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요걸 기억하세요. 요거, 요거. 발행은 뭐다? 자본을 증가시키고, 취득은 감소시키고, 소각은 변동이 없다. 왜? 요게 대변에 가버리니까. 알겠죠? 요게 좀 자본의 감소가 다시 증가되어버리니까, 결국은 변동 없잖아.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된다 하는 건 아십니다. 그건 없다. 알았죠? 좀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예외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또 문제를 풀면서 그런 문제 나올 때 그때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본 단계에서는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은 그 조금 파생되어 나오는 거 조금 뭐 좀 이런 변칙적인 문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정리하셔도 충분하고 또 원점을 알아도 여러분들 8일쯤은 충분히 따실 수 있습니다. 8일쯤까지는 예. 329 그거 한 번만 돼 있네. 그죠? 329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제 6번 나와 있습니다. 6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 보세요. 6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자본 얼마고 이런 물어봤죠. 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 이 문제 어려웠죠. 어렵다 그랬죠. 그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 기초 자본이 많이잖아. 그죠? 여기 만회잖아. 기초에 만 있었고 그리고 7월 1일 날 액면 100원의 자기 주식 10주를 300원 주고 사왔다 그랬죠. 취득했잖아. 여기 있잖아. 취득 빼야 되죠. 얼마? 10주를 300원에 사왔어요. 3,000원이네. 그죠? 3,000원 빼고 그리고 8월 1일 날 보니까 위 주식 중에서 5주를 350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잘 생각하세요. 주식을 발행한 거잖아. 그죠? 돈 받고 팔았겠잖아. 돈은 들어왔죠. 그냥 자본이 증가되는 겁니다. 항상.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은 뭐 여기 발행하면은 발행과 매각 같은 말입니다. 주식을 발행한 거로 좋은 거잖아. 그죠? 발행해서 그럼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표현만 달라지는 거지. 돈은 들어왔잖아. 그죠? 그게 자본이 증가되는 겁니다. 어떤 분 또 팔았는데 그 빼는데 빼야 되는 거 아니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팔았는데 뭐가 돌았다? 돈이 돌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내 자본. 자, 그 팔았으니 돈 돌았습니다. 그죠? 5주를 주당 35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1,750원 플러스. 그죠? 그리고 3주를 소각했다. 이거는 하지 말아요. 이게 이제 이 답이 돼버리죠. 예. 더하고 빼고 8,750 이렇게 그죠? 예. 정답 맞죠, 그죠? 예. 이렇게 요거 알고 있으면 답 쉽게 보이잖아. 이해하시겠죠? 예. 다음 3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그랬는데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서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다 그랬죠?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랬고 말 뜻을 좀 이해하세요. 우리가 자본잉여금이 하는 거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거.
이거는 배당할 수 없습니다. 그죠? 배당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이걸 배, 이거 배당하죠. 이거. 그죠? 물론 이것도 빼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원칙은 이걸 배당하죠. 이거는 배당할 수 없다. 알겠죠? 배당할 수 없고. 그 이걸 언제 쏘느냐? 해서 손해봤을 때, 메울 때. 돈 보정 이걸 메워야 되니까. 임의금 빼가. 지금 했던 거 빼가 메운다. 이겁니다. 결손 보정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이 자본금을 좀 올리기 위해가 이걸 집에 열 수 있잖아. 이걸 여다가. 그죠? 이걸 자본 전입이라 합니다. 그 자본 전입을 할 수도 있고, 회사 손해보면은 메울 수도 있고, 그때 사용한다. 이 말이죠. 예. 여기는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 감자 차이. 여기에 보니까, 여기 감자 차이. 감자, 자본금 감소할 때 남은 차익을 말합니다. 주식 처분이, 아, 이런 게 있다. 그죠? 그 자본 조직에 보면은 신미 미신 노조 그죠? 이런 게 있다. 요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이익률 보니까 우리 이익률 나와 있네. 그죠? 그거 보시면은 예, 요건 설명드렸잖아. 그죠?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 그죠? 요 이익률 우리가 요걸 가지고 배당을 하는데 요 배당이 원칙은 무슨 배당? 그렇죠? 현금 배당이 원칙인데 무슨 배당 할 수 있다? 그렇죠. 주식 배당 할 수 있다. 그죠? 아시겠죠? 예. 또 적립한다 그랬죠? 요 적립도 법정 적립금이 있고 임의 적립금이 있다. 요걸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뭐죠? 다음 게 이걸 시키죠. 차기월 잉여금. 이렇게. 예. 지금 우리 교재 나온 요거잖아, 그죠? 법정 적립금이 뭐라 그랬죠? 이익준비금. 아시겠죠? 그죠? 여기 이익준비금입니다. 요게 이익준비금입니다. 이익준비금인데, 요거는 요 현금 배당의 얼마? 10분의 1 이상. 하되, 언제까지? 우리 회사 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이익준비금이라는 거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되 언제까지 우리 회사 법정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한다. 알겠죠? 요게 법정 적립금이고 그럼 임의 적립금은 이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이거는 그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 확장 적립금, 뭐 감채 적립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적극적 적립금이라는 거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목적이고 감소에 대비한 게 소극적 적립금이라 합니다. 이게 이것도 뭐 보면은 적극적과 소극적 이런 말 있죠. 그 말 뜻을 제가 말씀해 드릴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저금을 하는데 이래 저금을 두 종류로 한다 합시다. 매월 10만원씩 저금을 하는데 요 저금은 뭐냐면은 애 등록금 주기 위해서 적립금이고 요거는 청약 뭐 주택 부금이다. 그죠? 요거는 아들이 뭐 대학교 입학하면은 등록금 그때 주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미리 저금해 놓는 목적이 다르죠. 그죠? 저금한다는 것은 같은데 목적이 다르잖아. 그죠? 요거는 나중에 지출이 대비하죠. 지출 대비고 요거는 우리 자산, 내 재산 증식이 목적이잖아. 그죠? 주택 보험 들었다는 거는 그렇죠? 그 목적에 따라 이 목적, 그 같은 적립금인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건 요거요. 그 지출이 대비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 말 뜻은 이제 그렇게 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예. 예, 332쪽에 보시면 배당이 나오죠. 그죠? 배당에 보면 현금 배당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다. 그죠? 요 특히 자 보세요. 우리가 현금 배당은 현금 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 돈을 주는 거니까. 그죠? 자, 분기를 하면 이해 되겠죠. 그죠? 이익여금 얼마 현금 얼마 이렇게 하죠. 그죠? 예. 근데 주식 배당은 뭐냐? 이익잉여금 얼마? 자, 보세요. 요거는 현금 줬지만 요거는 뭐 주식 줬잖아요. 자본금이잖아.
주식을 줬으니까. 주식을 발행해 줬으니까 자본금이 되죠. 그죠? 그럼 이거 차이점은 위에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자본이 감소됐잖아. 요거는 자본이 감소됐죠. 그죠? 이거는 자본은 불변이잖아. 이해됩니까? 왜? 여기 자본 항목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계좌도 전부 자본이잖아. 그죠? 자본 항목인데 요것도 자본, 이것도 자본이죠. 이거는 자본이 차별이니까 감소고 이거는 증가잖아. 감소와 증가니까 불변이잖아. 그렇죠? 예. 네. 그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식 배당이라는 거는 이익력은 뭐 되고, 요거는 감소가 되고, 자본금은 증가되면서, 자본은 뭐가 됐다? 불변이 됐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요걸 하나 이런 건 좀 기억하세요. 요거. 자본금과 자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본금과 자본. 자본금은 이 속에 한 들이 있잖아. 그죠? 이 속에 있고, 자본은 전체, 총, 자본 총계를 전체를 말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자본 주식, 아, 요거 주식 배당에 대해서 이해하셨고, 다음, 지난 거 볼게요. 335쪽에 보시면은 중간 배당이라 나오죠.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말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배당이라는 거는 결산 후에 하는 거잖아. 근데 결산하기 전에 그 중간에 회계 기간 중간에 뭐 실적이 좋다. 돈을 많이 벌인다. 그죠? 그때 배당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전송을 통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중간 배당이라 하는 겁니다. 예. 다음에 네 번째 주식 분할과 병합 나오죠. 그죠? 예, 4번에 잘 보세요. 요거 앞으로 한번 보세요. 100원짜리 액면 1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요걸 요렇게 50원짜리 두 장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 할까요? 예, 주식 분할을 합니다. 액면 분할이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뭐 액면 분할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회계에서는 뭐 주식 분할이다 하고. 반대가 있겠죠. 그죠? 이거 우리가 주식 병합이다. 병합이랍니다. 그럼 보세요. 100원짜리 한 주를 5천에 두 주 나눴습니다. 주식 분할이잖아. 그죠? 이래 하면은, 자, 요 경우에 한번 볼게요. 주식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주가 두 주 되었으니까 증가됐죠. 두 번째, 액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원짜리 한 주가 50원으로 바뀌었잖아. 액면은 감소됐죠. 세 번째, 자본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 요거는 뭐, 요거 이해하겠죠, 그죠? 주식 병합. 주식수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주, 한 주 되었으니까 감소. 반대죠, 그죠? 액면 50원이 100원 바뀌었잖아요. 액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가됐죠. 반대네, 그죠? 요거는 암기하지 마시고, 분할과 병합이 나오면은 요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생각하셔도 되고. 그럼 분할과 병합일 때 전체 돈, 즉 자본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100원, 이것도 100원이잖아. 불변이네. 그죠? 그럼 자본금이 불변이니까 자본도 뭐가 되겠다? 불변이겠죠. 그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주식 배당 부분하고 주식 분할하고 주식 병합 같이 연결해서 좀, 예, 잘 좀 하세요. 알겠죠? 예. 특히 요거. 알겠죠? 자본에서 한 문제 나왔다. 요겁니다. 주식 배당. 알겠죠? 요거. 같이 좀, 예.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 요거 좀 잘 좀 체크하시고. 아시겠죠? 그죠? 예. 요 부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보면 뭐 복잡이 되어 있죠? 그죠? 다 그거 할 필요 없고. 요것만 좀 체크하시세요. 정확하게 좀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336쪽을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예, 요거 처분하잖아. 요거 처분했죠. 그죠? 요렇게 처분한, 요렇게 처분했는데, 요걸 나타낸 표를 뭐라 부른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 이랍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 손해봤을 때 그 메워야 되잖아. 메우는 거. 결손금 처리계산서라고.
뒤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넘기세요. 340쪽에. 예. 그거 보시면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 나오죠. 그죠? 바로 이 부분 요거요. 회기파제. 예. 그 해외사 환산 손익 요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외국에 지사가 있을 때 그 외국에 미국에 있다면 미국의 달러를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했을 때 환율 변동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하면 손실, 상승하면 이익을 한다 그러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매년 비용 수익 처리하지 아니하고 장부에다가 자본으로 갖다 놨다가 그 다음에 또 손실이 이 발생하면 상계해 나간다 해죠. 상계, 그죠? 그 상계하기 위해서 자본에 갖다 놨는 그게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자본으로 있다가 다음에 그 우리가 해외 지사를 폐쇄할 때 요게 좀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때 만약에 손실은 비용 처리해야 되고 이익은 수익 처리하는데 결국은 말하면은 자본이 비용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재분류한다. 이라 재분류. 그럼 재분류 되는 게 1번, 2번, 3번 되잖아. 4번에 나오는 그건 그 자체가 자본이니까 그건 재분류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재분류 항목, 그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왼쪽에 나와 있는 바로 재분류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해놨잖아. 그죠? 대표적으로 하나, 재분류 안 하는 거는 뭐다? 재평 잉여금입니다. 그 우리 책에 보면은 확정급에 나오죠. 그죠? 보험 수리적 손익 하는 겁니다. 보험. 퇴직급입니다. 이래서 재분류 된다, 안 된다 말 아시겠죠? 그죠? 자본을 처리해놨다가 이걸 비용 처리하거나 수익 처리하는 거는 재분류 하는 거고, 그냥 잉여금 그대로 하나, 자본 그냥 두는 요 재평 잉여금은 그냥 살아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재분류하는 항목이 아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본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자본 정리, 예, 여기 이제 자본의 기본 딱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 주당 수익이 나와 있는데 요 주당 수익은 이거는 원래 이제 여기서 공부해도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 뒤에 재무제표 분석에 가면은 유동비율 분석, 뭐 당좌비율, 부채비율 나옵니다. 그때 해도 되고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이건 비율 분석이니까 요거는 별도로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잠깐 보세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도보수금 논의기다. 특히 요거 그죠? 여기서 현금배당, 주식배당, 주식배당 요거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 예, 요거는 그냥 한 들으면 되고 그죠? 예, 요거. 알겠죠? 주식배당 요 관계.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 아셨죠? 예.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수익 비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